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 목기 첫 번째 드런치 편. 아나 목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백송이입니다. 송이 씨, 오늘 저희가 뭘 할 거죠? 저희가 이제부터 아남 오키라는 아남 오키라는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아남에서 아침은 못 먹고 아침은 브런치랑 패스. 점심이랑 디저트랑 그다음에 저녁 그다음에 술은 아닐게요. 을 먹어보는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죠? 오늘은 브런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브런치로 뭘 먹을 거냐면 저는 안 가봤어요. 프로마치 다들 알고 계신가요? 프로마치 송이 씨는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가봤어요. 샌드위치 파는 브런치 집이거든요. 저희가 학교를 4년 다니면서도 프로마치를 안 다녀온. 저희가 브런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이쪽은 근데 와본 적 있어요? 이쪽. 아, 나 여기 와봤어. 저기 저 맛있는 저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네, 프로마트에 도착했어요. 이 분위기가 뭔가 파란색이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에 온 것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남,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진짜 외국인 손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도 애초에 약간 뽑을 때 영어 가는 자로. 아. 그리고 막 1번 손님, 1번 손님 이렇게 불러주시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영어로 불러요. 네, 영어로 불러요. 어, 우리 거다. 가지러 갑시다. 아, 가지러 갑시다. 이걸 세 개 가져가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얘를 이걸 이렇게 해줘.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겠다. 아. 나 진짜 진심으로 설레.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고. 그쵸. 샐러드가 양이 진짜 많아. 이게 하나로 나오는지 몰랐어. 이게 지금 리코타 치즈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 찍어 먹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페스토 치킨. 얘는? 얘가 포크. 너무 맛있겠다. 포크 파스트라미. 그리고 토마토 수프랑 감자 수프. 그러면은 이렇게 다 해서 얼마예요? 이게 26,000원? 이거 26,000원. 다 이렇게? 응. 그러면은 진짜 한 3명이서 와서 진짜 맛있게 먹으면. 그쵸. 아남, 오케이! 스프 먼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어때요? 여긴 외국이에요. 지금 지중해. 여긴 지중해. 약간 토마토를 갈아 넣은 것 같아요. 토마토 스프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긴 한데 뻥치고 토마토만 향신료를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진짜 토마토 들어가. 감자도 그런 거 같아. 감자도 진짜 간 감자 넣은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진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약간 죽 같은 느낌. 감자죽. 너무 맛있다. 페스토 치킨도 먹어. 입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떠신가요? 제가 이 약간 되게 초록색 페스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런 말씀 안 돼요. 얘는 내가 재료를 몰라서. 얘가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베이컨이고 그 안에 치즈랑 있고, 그다음에 양파가 구워서 이렇게 볶은 양파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볶은 양파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식감이 맛있어. 약간 그리고 간이 한국 간보다는 외국 간이. 맞아. 간이 한국식 간이야. 맞아. 사장님의 국적이 궁금해지는데. 여기가 샐러드가 사실 딴 것도 괜찮은데 양이 진짜 많고 아남에 샐러드 집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양은 여기가 제일 많아. 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빵이 엄청. 근데 이거 그거였잖아요. 무슨 로즈마리. 저 이거 너무 기대돼요. 한번 무슨 맛일지 드셔보세요.
그걸 어떻게 먹지? 일단은 그냥 일단은 루빵만? 네. 아니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막 엄청 그런 향이 많이 나겠지 하고 먹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치아바타. 그냥 치아바타인데요? 아, 나 진짜 풀떼기를 안 먹어서 풀떼기 먹는 법을 모르겠네. 아 샐러드 안 먹어요? 아 진짜 잘 안 먹어요. 이 치즈를 사실 이렇게 떠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이거를 양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맛있다. 맛있죠. 엄청 상큼한데요? 제 생각엔 네. 치즈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제일 맛있어. 안암에서 샐러드 드시면 어디 가세요? 아니 이게 조금 더 소스가 충분히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네요. 약간 확실히 소스를 듬뿍하는 그런 샐러드 느낌보다는 치즈랑 야채 먹어라 하는 느낌의 샐러드인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긴 하겠다. 그렇죠. 알잖아요. 백소희! 아 엄마 그러면 먹어! 그럴 때 프로마치로 오면 딱 된다. 엄마 먹었어. 프로마치. 근데 진짜 너무 뭔가 이 맛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안암 오케이. 저는 4점. 아니 저는 진짜 웬만하면 별점을 잘 깎지 않는데 1점 깎은 것도 저는 이거 재료 먹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야채 종류가 좀 더 다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한주평은 그냥 손을 좀 더럽히면 충분히 맛있는 해외의 샌드위치. 별점부터 하자면 저는 3점? 왜냐면 일단 저의 특성상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먹는데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에는 3점 중에 2점은 그리스식 분위기. 그쵸, 이 분위기를 따라가기 힘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 아, 장난이고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즐겨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가끔씩 날 좋은 날 뭔가 중광이 별로라면? 여기. 이것도 찍는 거예요? 이것도 찍는 거예요? 아니 뭐지? 쓰레기 밑에 존맛탱.